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12월 17일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은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매우 선방했습니다. 매우 선방. 네, 네. 이 정도면 정말 선방한 겁니다. 네. 그렇죠. 아시아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가장 돋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전 방송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영국발 금리 인상, 기습 금리 인상 때문에 좀 크게 빠졌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과거에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는 코스피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연동이 되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요즘부터는 디커플링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미국이랑 그렇게 상관이 없이 우리 코리아에 갈 길을 간다. 아마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최창희 본부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기관이라든지 선물 매수세, 그 배당 차익 거래 이런 부분이 계속 연관이 되면서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서 종목표를 매매를 하는데 네. 중간중간에 무섭게 하는 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무섭게 하는 적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수요일까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빠장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빠오장이라고. 빠졌다가 올라오더라고요. 시장 같은 경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이제 며칠 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정도로 왜냐면은 그 올랐다가 이제 종목들이 실망감으로 주주주 밀릴 때가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눌렸다가도 오후에 언제든 들어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아 오후에 올릴 텐데 종목을 좀 크게 그러니까 무분별한 손절매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한 이틀 정도는. 네. 그러니까는 저도 소통하는 투자자분들도 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강했었던 섹터의 종목들도 빠졌다가도 제 위치를 조금씩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수 한 번만 맞아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번 위로 쏘거나 그러면 지수도 한 번씩은 305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면서 좀 했었고요. 네. 이게 아침에 그 제 방송을 봤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기 한 2분 전에 끝내셔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 아, 2분? 이제 그 왜냐면 아, 저는 선물을 보고 있잖아요. 아, 선물을 치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조금만 있으시지 않으면 플러스 보고 계셨는데 그런 점 좀 봤었는데 일단은 아침에 깨져서 나스닥 때문에 깨져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올렸습니다. 올리다가 한 11시 정도에 또 밀리더라고요. 네. 그때 밀리는 걸 봤을 때는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미국이 어떻게 끝난지는 거의 상관이 없고 장중 흐름은 그냥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랑 동일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일 계속 그래 왔었고요. 12시 초반경에 미국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로 잠깐 돌았었어요. 네. 도니까는 저희 요즘 밥을 못 먹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잠시만요. 이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 그럼 이제 밥 먹으면 보잖아요. 보는데 줄줄줄 밀리더라고요. 밥 좀 체할 정도로 아씨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 또 이러다가 이제 오후에 계속 밀려버리면 최근에 올랐어서 그나마 괜찮았었던 게임 섹터는 2차 전지 섹터 만약에 코스닥이 무너져 버리면 또 투매 나올 텐데 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쳐다봤는데 점심 먹고 이제 좀 소화시키니까 1시 정도부터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참여자들도 아 그래도 오후에 괜찮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도 밑에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은 부담이 없었다라는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했죠? 맞습니다. 예,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네. 조금 고무적인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3시 20분 들어가기 전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100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플러스로 끝났던데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동시효과 때 30분에 체결한 주식수가 네. 240만 주가 넘었어요. 평소에는 한 90만 주, 10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그럼 아마도 이제 지수 선물 플레이로 마지막에 현물을 조금 마지막에 사지 않았나라는 뭐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지금 외국인들 플레이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선물도 4,600억 좀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뭐 기관 같은 경우에 거의 안 파는 상황이라서 기관들 매수 매도를 좀 논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을 거고요. 네. 크래프톤 KB금융, SK텔레콤,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포스코순입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이 시클리컬 종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네.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삼성전자는 종가 때 초폭 플러스를 했지만은 다른 IT 종목들은 마이너스였고 지금 그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성장주단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우려는 있었을 뿐이지 다른 경기 민감주라든지 저평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였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같은 경우에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은 경우는 한 섹터에 뭉쳐서 올라간 게 아니고 저기 저평가 섹터 혹은 IT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자동차도 조금 플러스가 낮긴 났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시장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코스피가 0.38 그리고 코스닥이 0.65% 그러니까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거래소는 좀 좋았던 모습들 특징적인 뭐 업종들 섹터 어느 쪽이었습니까 오늘은?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네. 강세 섹터만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철강 그리고 네. 포스코가 3% 현대에서 3%고요. 네. 해운 HMM이 2.4%고요. 근데 고무적인 것 같은 경우 HMM은 하락 추세 좀 돌린 것 같습니다. HMM 해운 섹터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은행 보험 섹터 그리고 통신 섹터 SK텔레콤이 네. 3% 이상 올랐거든요. 네,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저 개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섹터를 좀 조합을 해보면은 저밸류돼 있는 고배당 종목이라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아까 제 종목들을 불러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에 좀 집중하는 네.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전, 미국 시장도 약간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였잖아요. 예, 예. 다우가 좀 강했고요. 네, AT&T 같은 거 네. 주식 갑자기 오르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급한다고 좀 말씀을 저번에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시즌이 원래 이런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며칠만 좀 기다려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런 섹터들이 움직일 때 아예 성장성이 없는 섹터들이 죽어버리면은 아 그래 금리 인상 우려 있구나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렇진 또 않았습니다. 일단 저기 중소형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 요즘 강하게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테마주 움직이는 것처럼 요 며칠 장이 안 좋을 때 이슈 플레이로 30% 찍었다가 다음날 개파락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름 추세를 이루면서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마도 좀 이따 김준환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그쪽을 말씀드리긴 하실 것 같은데 LG노텍이 좋았던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중소형 종목으로 좀 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별로 봤을 때 뭐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5.5% 이게 비디오 기술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라닉스라는 회사가 사물인터넷 관련 그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 5.4%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과거 작년에 자율주행 테마다 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나름 추세를 그리면서 이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갔다가 그 중소형 섹터들도 같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아, 내년에 자율주행 뭐 얘기 좀 최근 레포트를 좀 보니까는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중이고 뭐 애플카가 기대감은 뭐 당연히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쪽으로 추세를 좀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요즘 시장을 보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재미가 없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좀 플러스로 나긴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배당 기사가 좀 나왔고요. 모르시는 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셀트리온 보통 주 한 주당 현금 배당 750원이고요. 네. 주식으로 0.02주. 주식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네. 정말 오랜만에 현금 배당이 나왔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스퀘어가 한 주당 현금으로는 200원 정도 하고 주식으로는 0.02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0.03주 현금 배당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현금 배당을 시작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네. 부분은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IT 쪽이 좀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부장 쪽도 밀렸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오늘 저기 그 키움증권에서 그 심텍이라는 종목에 대한 PCB 쪽으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왔는데 그쪽 섹터 심텍이라든지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이 오늘 소폭 플러스 나왔다. 왜냐하면은 오늘같이 IT가 많이 무너지는 장에서 그 이런 종목들이 두 종목이 플러스가 났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쪽으로 얘기가 쏠리면은 아마 다음 주에 쏠릴 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장중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전 몇 년 만에 이제 싸이월드가 오픈을 오늘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최근에 오늘 오픈해요? 오늘 오후 3시 42분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근데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변동성이 너무 컸었습니다. 아, 예, 싸이월드라 42분에 오픈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싸이월드. 그리고 시간도 좀 의미를 부여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그 섹터에 있었던 싸이월드 관련주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네. 테마보다는 관련 주가 뭐 예를 들어 NHN 벅스라는 종목이 싸이월드의 음악 서비스를 하는 벅스 아시잖아요. 네. 그 종목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 저가가 -6%고요. 네. 장중 고가가 21%고요. 종가가 2%입니다. 그러니까는 아. 변동성이 엄청 크죠. 네. 이게 대부분 투자자분도 이제 지금 정도부터면 우리 한프로 TV 시청자분들도 요 정도 아시다시피 모멘텀이 임박할 그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 빠진다는 아니고요. 변동성이 엄청 크다. 네. 매매 유의할 필요 있다라는 거는 요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글과 컴퓨터 그러니까 한컴타운이라도 같이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저가가 -3%, 장중에 고가가 16%, 종가가 6%.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컴 네. 같은 경우는 시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던 종목도 그렇게 크게 움직였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를 이슈에 좀 집중돼 있고 어느 정도 지수는 밑으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수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주 핵심 같은 경우가 시장 거래대금 거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8조 5천억이었는데 오늘 많이 늘었습니다. 11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수가 밑에서 깨졌다가 올라올 때 거래가 올라왔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네.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코스피 위주로 그랬고요. 요 며칠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계속 코스닥 거래량을 추월하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 오늘 정말 오랜만에 거래소가 추월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시장도 어느 정도 대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전문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 같은 거 보시면서 뭐 아 이런 건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든지 아니면 네. 뭐 아, 흐름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게 혹시 뭐 좀 있었습니까? 그 대형주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주식시장 보시면요 소형 지수 있거든요. 소형주 지수는 한 13% 정도 올랐었는데 아, 예. 대형주가 마이너스 났었어요. 예.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 이제 대형주가 안 되고 그래서 대형주를 많이 사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국장 안 되겠다. 미국 가야 되겠다. 뭐 그랬지만 12월 달에 우리 시장이 지금 상당히 뭐 제일 강하다 뭐 이런 네. 얘기 아침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정 프로님이 안 계실 때 수요일 날 아, 뭐 지팔아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다. 뭐 이랬더니 이제 그래. 댓글에서도 뭐냐. 다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들이에요. 오늘 오른 종목들이. 네. 그런 주식들이 보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플러스 난 우리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주식들 보면 이게 이제 과연 얘네들이 사서 먹을 정말 집 팔아서 살 정도의 그런 주식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어제 미국장이 안 좋으면서 투심이 약화됐을 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보였던 주식들이 그냥 데드캣 바운스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으면 오늘 다시 저점을 깨면서 확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 양봉을 네, 내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무 대형주에 지금 올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대형 우량주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줄 알았더니 거인이 막 자빠졌던 거죠. 네네. 네, 거인이 다시 끙 하면서 막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전문님께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셨던 뭐 최근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대형주들, 정프로가 이제 전통적으로 대형주를 조금 깊이 하긴 합니다만 네. 이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형주, 특히 저평가된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대형주 위주로 한번 네. 슬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사장님 어떻게 정리는 오늘 다 끝났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 준비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